여기가 어디지? 여기는 미디어 활용 나라란다. 미디어 활용 수업이 들은 친구들을 찾아가보렴.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 연극원 예술경영 1구학번 이지우입니다. 예술경영과 재학 중인 1구학번 이솔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원 영상이론과 기획전공 안소정입니다. 저는 무용원 이론과 예술경영전공 양나연입니다. 저는 연극원 연극학과 전세현입니다. 네, 미디어 활용 수업을 듣기 전에 기대했던 것이 있나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걸 많이 볼 수 있겠다,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 수업 이전에 수강했던 외분형이라는 연계 수업을 통해서 분석과 기획에 가까운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본 수업에서는 기획뿐만 아니라 창작도 해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문화예술 영역에서도 기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진 만큼 어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활용된 사회 전반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수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학기 때 박승준 선생님의 외분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기도 선생님 수업이라서 듣게 됐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미디어를 활용해서 개별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는 수업 커리큘럼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업 관련 문의를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미디어 활용 능력이랑은 무관하게 수업에서 자기 작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제 아이디어와 기획을 수업을 통해서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을 듣고 나서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디어 활용 수업 후에 느낀 점이 있을까요?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기술적인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뭔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의 창작물을 개인 차원에서 감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제기한 어떤 문제를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흔히 기술적으로 멋있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표현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융합이란 나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보이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고민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 고민 속에 예술의 역할이 있었고 또 그 예술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편리한 방법으로 향유할 수 있을지에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이 자리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활용 수업은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끼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거기서 얻은 피드백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이제 사회 주제나 대상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하고 프로젝트도 이제 기획을 해보면서 좀 그거에 대한 깊이를 많이 더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다른 학우분들의 프로젝트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를 받으면서 이제 사회에 이제 있는 많은 상황들이나 다른 분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을 이제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먼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제 적적함에 대한 해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이제 주로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어딘가 적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가장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제 주로 집에 일이 끝나고 오거나 학교가 끝나고 올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더 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웰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지금도 흔히 우리가 아는 시리나 빅스비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들이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누구나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마치 애완동물이 반겨주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와 음악 등을 연출해 줄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말 발표물은 나만 아는 이야기라는 가제의 사운드 기반 작업입니다. 작업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제가 특정한 어떤 저음에 주로 크고 둔탁한 소리나 리듬을 들었을 때 긴장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게 제가 사관학교에 재학한 당시 들었던 다수의 군악발 소리나 군악대의 커다란 북소리 이런 소리들과 맞닿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관학교에서 남초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군대란 집단에서 개인으로서 겪는 문제들에서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거를 더 이상 저만 알고 있는 문제, 즉 이야기로 남기고 싶지 않았고 작업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직 재학 당시에 기록된 영상들에서만 음성을 추출해서 제가 기억한 특정한 소리와 리듬에 맞닿을 수 있도록 잘게 쪼개고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불쾌감을 주는 어떤 소리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 작업은 당시 저와 함께 그러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공감했었던 동기에게 바치는 작업이었고요. 그 친구를 초대해서 작업물을 보여주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제 프로젝트 악화는 악플로 인한 사람들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자살 사회 문제를 예술로 예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술에는 심리적인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기에 악플에 대한 예술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벽화 그리기로 마을의 어두운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한 사례에서 고안하여 아카 프로젝트는 악플에 미술로 물들이는 방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기존의 댓글은 뭐 댓글창 대댓글 좋아요 싫어요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악플을 그림으로 물들이는 악화박스가 추가로 생성되었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를 구현하였고 이때 악플을 그림으로 물들이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모티콘을 활용하는 이모지 아트 버전과 두 번째로는 드로잉 툴로 그림을 그려보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현을 바탕으로 타겟 유저에게 실험하여 당신이 그린 그림으로 혹은 누군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악플은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다르게 느껴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WIMC라는 What's in my computer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데스크탑을 보면 똑같은 모양의 네모난 폴더 안에서 파일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언어로 정리된 폴더에서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랐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유니티라는 툴을 활용해서 플레이어가 1인칭 시점으로 방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각 방은 하나의 폴더를 의미하는데 방 안의 면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파일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인을 타깃 유저로 설정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상호 메일링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서 특히 노인층이 젊은 층과 비교해서 더 오랜 시간 집에 머물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 이제 특히 제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블루를 겪는 모습을 좀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어서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인이 이제 심리적 우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서 일상과 기분을 좀 환기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토타입은 타깃 유저에게 매일 아침에 하나의 주제를 담은 편지를 전달합니다. 편지를 읽고 이제 형식의 제한은 크게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 답장을 작성을 해서 저의 편지와 전날의 답장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깃 유저와 프로젝트 실행자 모두가 발신자, 수신자가 되게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손편지라는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상호 간의 이제 감정적인 공유나 교류를 좀 강조하고 노인 세대가 특히 어렵지 않게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전달받은 글을 읽고 생각하고 직접 써보는 과정에서는 일상에서 느꼈던 우울감이 크게 떠오르지 않았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만났나 보네. 이제 네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줄게.